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름 밥상의 최고는 바로 이 오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이지 그동안 제가 만물상에서 물 없는 오이지, 물 없이 담근 오이지 이런 거 많이 알려드렸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랬더니 그 오이지 레시피를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방송분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오늘 진짜 오리지널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이지 이제 레시피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반접입니다. 오이지, 오이 50개 반접. 그 다음에 요거가 지금 참이슬이에요. 제가 애정하기도 하는 건데 참이슬 후레쉬 정도 한 요게 한 17도 정도 되죠? 360ml예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만든다 그러면 소주 한 병, 그 다음에 종이컵. 그러니까 우리 이거 200cc짜리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일부러 제가 보이라고 투명컵을 준비했거든요. 요거 4컵 반이 식초, 설탕 종이컵으로 4컵 반, 소금 종이컵으로 2컵 반. 이러면 완전히 황금 비율인데요. 요거는 물 없이 담그는 오이지이기 때문에 약간 새콤하지 않나? 약간 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거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필살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시면 아주 완벽한 1년 보관해서 먹는 오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분량이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오이 손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오이 손질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이 절대로 씻지 마세요. 오이를 물에 적신 상태에서 요거를 담잖아요. 그러면 오이가 쉽게 물러요. 그래서 물에 적시지 마시고 요렇게 준비만 해서 여기 지금 오이가요. 보시면 요거 하얀 가시 보이세요? 요거 하얀 가시? 요게 백침오이예요. 오이지 오이는 백침오이 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검은 가시 있는 흑침오이 담으셔도 다 괜찮거든요. 제가 작년에 백침오이도 담아보고 흑침오이도 담아봤더니 백침오이는 훨씬 더 이 겉면이 약간 부드럽고 흑침오이는 오이 겉면이 약간 조금 질깃질깃해서 사실은 흑침오이가 훨씬 더 많이 보관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꽃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자, 오이를 이렇게 깨끗하게 젖은 면보에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마른 면보를 한번 닦아서 물기 완전히 없게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오이 뒷꼭지가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뒷꼭지 그냥 다 잘라서 그냥 버린 다음에 하시는데요. 요 뒷꼭지 있어야 훨씬 더 무르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뒷꼭지 잘라내지 마시고 바로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다라이 하나 준비하세요. 다라이 하나 준비해서 김장 봉투 이게 두 장이에요. 두 장을 다라이 안에 이렇게 담으세요. 두 겹으로 해야 오이 안에서 생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단단하겠죠? 혹시 오이 꼭지에 이 김장 비닐이 꼭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이런 다라이 같은 거 하나 받추시든가 아니면 이 50개가 들어갈 수 있는 통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이 50개를 일단 담아볼게요. 담을 때 그냥 막 담지 마시고요. 이렇게 차례차례. 왜냐하면 뒤집고 뒤집고 뒤집을 때 이 오이들이 골고루 물이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차례차례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놨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훨씬 더 오이 물이 잘 스며들겠지요. 얼기설기하게 이렇게 놔주세요. 청양고추는 사실은 이거 반 갈라서 씨가 있는 채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매콤한 맛 때문에 훨씬 더 방부 효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어머님들이 곰 쓴다 그러죠? 하얗게 곰이 쓸지 않아요? 이렇게 켜켜로 안쪽에다가 박아주시면 돼요, 청양고추는.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오이 또 놔요. 또 옆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오이를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요거 붓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부터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물성이 있는 걸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이렇게 건더기가 있는, 그러니까 알갱이가 있는 소금 같은 걸 집어넣으면 소금이 잘 안 녹겠죠. 그러니까 소금을 먼저 넣으세요. 뿌려서 소금 두 컵 반이죠. 450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설탕 900, 4컵 반이죠. 넣고, 제가 얼기설기 났기 때문에 요 안에 지금 쏙쏙쏙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식초 4컵 반, 900이에요. 뭐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러면 지금 위에 놨던 것들이 아래로 다 이렇게 씻기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오이 안에 있는 수분기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좀 나오겠죠. 그러면 기존에 지금 넣었던 요 식초가 설탕, 소금을 다 녹게 하겠죠. 그리고 오이의 즙까지 같이 나오게 하겠죠. 여기에 방부 효과가 있게 소주 하나를 골고루 부어주세요. 어머님들이 또 이런 얘기 하세요. 아, 저 소주를 그 아이 있는 집은 이 오이지 소주 넣는데 먹어주나요? 소주 알코올기가 완전하게 다 날라갔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공기가 너무 빵빵하지 않게 공기를 좀 풀어서 잘 묶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묶어요. 묶어졌어요. 자, 이렇게 놓고 오이지가 이제 다 담은 거예요. 이렇게 다 담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실온에 한 이틀 정도 두면 소금, 설탕, 식초 그리고 오이즙이 어우러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힘있게 뒤집어요. 그러면 위아래가 또 어우러지겠죠. 이틀 있다가 또 뒤집어요. 요렇게 몇 번을 하냐면, 지금 5월 달에는 날씨가 별로 그렇게 뜨겁게 덥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온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한 서너 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뒤집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요거를 6월 달에 담았다, 그럼 6월 달에는 실내 온도가 어때요? 아무래도 좀 높겠죠. 그때는 나흘 만에 요게 다 되니까 요거 다 된 거를 이제 통에다가 옮겨 담으시면 되는데요. 옮겨 담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제가 요거 다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이지 담을 때만 해도 상태가 약간 안 좋은 이보은 선생님의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상큼하다. 맛을 한번 볼게요. 어때요? 와, 너무 맛있어. 그쵸? 똑같죠? 네. 진짜 리액션이 맞는 진짜, 거야? 진짜? 진짜? 아까, 네. 저거랑 이거랑 네. 맛이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맛이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은데? 아까는 약간 시대매. 시큼하대매. 같이 시큼한 맛이 있는데?